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실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뭐이 책을 뭐 그냥 가지고 이야기를 좀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33쪽인데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볼 테니까 없으셔도 전혀 상관없으니까요. 그냥 한번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당신에게 무엇이 최선인지를 당신은 알지 못한다. 우주 법계의 깊은 삶의 계획을 어떻게 헤아려 알수 있겠는가? 매 순간 일어나는 일중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으며 그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수 없다. 삶 전체가 모르는 것뿐이다. 아무것도 알수 없는 미지의 영역. 그것이 냉정한 당신의 현 주소다. 오직 모를 뿐. 모르는 것만이 분명한 현실이다. 옳은 것조차 옳다는 생각일 뿐 진짜 옳은지는 알수 없다. 모를 뿐. 모르는 자는 판단하고 해석하고 분별하지 않는다. 그저 현실이 그러함을 바라볼 뿐. 언제나 모르는 자로 남으라. 모르는 자라면 아는 척하기 위한 생각과 개념과 해석의 모든 분별들을 내려놓고 그저 바라보는 것 외에 더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이제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드는, 그리고 모든 괴로움을 만드는 내 인생이라는, 또 삶이라는 이 아무 일 없는 나라는 주인공이 갑자기 세상에서 태어나서 괴롭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잘 나가나 못난 뭐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내가 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안다. 무엇을 아느냐? 내가 내 인생이 어떻게 되어야 가장 나에게 좋은지를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내 인생은 이렇게 펼쳐져야 해. 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바가 다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그저께, 어제였나요? 수능 시험이 어제였나요? 그저께였죠. 네. 네, 어제 그저께 수능 시험을 1교시부터 6교시가 아니라 5교시까지 해서 수능 시간표대로 기도를 해봤었는데. 네. 제가 주변 분들이 평소에는 법회 시작하면 한 3분 늦기도 하고 2, 3분 늦게 들어가기도 하는데 제가 옛날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옛날 저 서울에 서초동에 절에 있을 때 1분 늦게 들어갔다고 얼마나 그때 아주 젊은 스님이었는데 신도님들이 막 그냥 시험 시작했는데 기도 시작 안 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아주 막한 1분 전에 들어가서 한 1분 뒤에 끝나고 하면서 기도를 했었는데 그 이전에 이제 100일 기도를 했었죠. 우리 매번 절에서 하던 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수능 시험에 대한 또 발언, 또뭐 소원 성취, 뭐 건강, 행복, 또뭐 무수히 많은 종류의 발언들이 이제 그 담겨 있는 것이죠. 아마도 절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마다 다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난 이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나는 지금 괴롭다. 그래서 이것만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만 되면 내 인생은 멋있게 펼쳐질 것이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일들을 하죠. 뭐 현실적으로는 열심히 일도 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도 하고 또 이제 절에 와서 기도도 하고 뭐 다양한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그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요, 그 우리 방편들을 상당히 많이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좀 방편을 제거한 채딱 본질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집착해왔던 많은 것들, 방편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집착하고 있던 것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더 좋은 다른 거를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른 걸 집착함으로써 이걸 없앨 수 있겠지. 그런 방법으로 수행법, 기도 방법, 부처님 가르침, 뭐 무수히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절망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입니다. 절망적인 이야기. 절망적인 이야기밖에 들을 수 없는데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너무 절망적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 절망스러운 삶을, 삶의 진실을 받아들일 때, 야, 나는 이 떨어져 죽을 줄 알았는데, 백척간두에 서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죽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사는 것만이 최선이야, 내가 이렇게 돼야지 내 인생은 행복할 거야 라고 굳게 믿고 살았는데,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더 큰 행복이랄까요? 더 큰 괴로움의 소멸, 완전한 삶의 진실, 이런 것들이 드러남으로써 이게 앞뒤가 어떤 게 차이가 나냐면요, 이 전자의 행복은 뭐냐면 원하는 게 있어서 원하는 걸 이루면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 전자의 행복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새로운 걸 원해요. 돈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을 원하고, 또 돈은 충분하다 하면 사람들의 사랑을 원하거나 관심을 원하거나 명예를 원하거나 남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거나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고 늙지 않기를 원하고 죽지 않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원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원하는 그 대상이 달라질 뿐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그걸 이루면 행복, 이루지 못하면 괴로움, 이 프레임 속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런 프레임에 도리어 가두게 만들죠.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이 공부를 했는데 도리어 그 공부가 나를 더 얽어매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무수히 많은 가르침, 뭐 종교 혹은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나는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걸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절망적인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정말 정말 진실인가? 여기에 질문을 던지게 만들어서 내가 생각했던 그것, 그걸 이루고 나면 난 행복할 거야 라고 느끼는 그 생각 자체가 진실인가? 그 생각이 모를 뿐인 것은 아닌가? 음악 소리가 참 좋습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가요 같은 것들 막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던데. 전부 다 무언가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다들, 맞아, 맞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딴 사람들을 딱 보면, 야, 너는 그걸 원하고 있잖아. 그것만 내려놓으면 해결될 것 같아. 하고 딱딱 처방을 내릴 줄 아는데, 정작 본인은 이제 달려갑니다. 뭔가 내가 추구하는 바를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스스로 그걸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눈치채지를 못해요. 이렇게 무언가를 얻었을 때, 가졌을 때, 변화됐을 때, 내가 지금의 이 부끄러운 나, 못난 나, 능력 없는 나, 가난한 나, 건강하지 못한 나, 젊지 않은 나, 나이가 들은 나, 성격적으로도 마음에 안 들고 무수한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있고, 나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아들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자식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남편은, 아내는 이렇게 바뀌어줬으면 좋겠고, 또 시어머니는,
내 주변 친구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딱 쥐고 있단 말이죠. 그 쥐고 있는 채 그걸 향해 달려가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쉬질 못해요. 왜? 그걸 달성해야 되니까. 그 목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래야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더 나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떤 분들은, 아, 나는 지금 능력 없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내 성격이 아주 안 좋다. 아주 많이 불안해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지도 못하고,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진실은 뭐냐면요. 어떤 것도 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무엇이든 다 되기 위해서 애쓰고,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해도 좋은데, 그것을 한 다음에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되고 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생각. 지금 이대로는 부족해 라는 생각. 그 생각을 쥐고서, 여기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롭게 변한 저 자리로 가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은 완전한 행복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이 못난 나를 버리고 저 괜찮은 나로, 깨달은 나로, 문제가 없어진 나로, 행복한 나로 바뀌어야 되라는 그 생각. 그 생각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바보가 되느냐? 바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사라진다는 건 완전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과하게 사로잡히거나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그것만이 절대 진실이야를 나는 그 생각을 믿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건강할 때보다 나중에 건강하지 않으면 더안 좋은 인생이 벌어질 거야. 지금 내가 돈이 요만큼 있는데 나중에 돈이 더 적어지면 내 인생에 더큰 문제가 생길 거야. 이거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조건이 바뀌면 나도 정말 행복해진다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뀌었는데, 그날 교통사고 나서 누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조건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생각을 믿어서 어떤 생각을 믿느냐? 지금 이대로는 안 돼. 너는 뭔가 바뀌어야 돼. 변해야 돼. 나아가야 돼. 추구해야 돼. 지금으로는 부족해. 그 생각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못난 나를 버리고 괜찮은 나로 바뀌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추구하고, 쫓아가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느라고. 특히나 거기에 이제 남들과의 비교라는 비교 분별을 얹어서 나는 이렇게 못난 사람이야. 맞잖아.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봐. 넌 이것밖에 안 되는 놈이야.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쉴 수가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 인생에서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진실은 너무나도 단순한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이 공부는 좀 믿음이 필요할 뿐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용기도 필요하고요. 좀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큰 절망이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큰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작은 거 하나를 포기하면 정말 큰 진실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작은 거 얻는 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정말 얻을 필요조차 없는 방편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큰걸 얻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추구하고 원하는 바,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저런 사람이 돼야 돼 하는 것, 작은 거라 할지라도 정말 그렇게 되면 내가 더 행복한 게 맞느냐라고 질문해 보세요. 100% 그게 진실일까를 질문해 보세요. 100% 진실일까요? 수없습니다. 진실일 수도 있고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 바를 기도를 열심히 했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스님?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중생들이 좀 좋아하는 대답은 기도 열심히 하면 확실히 이룰 수 있다. 부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부처님께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이제 방편이라고 하고, 그걸 이제 방편의 어떤 뭐 기복 내지는 방편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확실한 진실은 뭘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대학 시험 기도 100일 기도를 했다 무조건 붙을까요? 떨어질 수도 있고 붙을 수 있습니다. 그게 확실한 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원치 않아요. 왜? 그건 나도 아는데 여러분도 아는 게 바로 진실입니다. 저만 아는 거, 부처님만 아는 게 진실이 아닙니다. 결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거. 그래서 사실은 그 일반 이런 프레임에 갇힌 사람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좀 법상 스님이 하는 법회 굳이 갈 필요 없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네. 즉, 내가 원하는 걸 이 스님 법문을 통해 얻고 싶다. 그걸 목표로 한다면 사실 굳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작은 거는 제가 드릴 수도 없고, 저는 그런 능력도 없고, 부처님이 그런 걸 주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줄게. 부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 분이면 부처님은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동체 대비심이 있으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원하는 걸 다 줘야죠. 왜 누군 주고 누군 안 줍니까? 누군 대학교 합격해주고 누군 대학교 떨어지게 해줍니까? 부처님에게는 분별이 없다고 했는데, 기독교 신자, 불교 신자 없습니다. 분별이. 차별이 없는데 왜 절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들어주겠습니까? 분별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작은 거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이 절은. 그 모든 작은 것들을 얻고자 하는 그 생각을 다 빼앗아가지고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더 큰 걸 주는 겁니다. 이거 삼구법문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좋은 걸 주는 것처럼 광고를 하죠. 절에 오면 기도 열심히 하면 다 된다 뭐 내지는 이런 방편들이 그런 광고예요. 절에 오면 좋다. 막연하게 좋다. 광고를 했습니다. 좋은 걸 준다고 해서 꼬신단 말이에요. 와서 이제 이 법문들을 자세가 된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 자세가 안 된 사람에게는 방편을 줍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줘요. 근데 자세가 된 분들한테는 그런 거 없다 하고 뺏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줬던 거 그다 가져다 싹 뺏어버립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뜨려요. 그 두 번째 주는 법문이고요. 그랬을 때 내 것이 완전히 빼앗겨버려야 진정으로 큰 거, 진정으로 우리가 언제나 가지고 있었지만 내가 전혀 모르고 살았던 참된 진실, 그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이유는, 아, 찌지부리하게 우리가 이제 대인이 돼야지, 찌지부리하게 뭐 돈, 명예, 권력, 지위, 뭐 생명 몇 년 더 연장하고 뭐 돈 수천억, 수조원 더 버는 이 찌지부리한 거 이런 거 원하면 안 됩니다. 수조원을 벌어도, 오늘 수조원을 벌었는데 오늘 오후에 교통사고나 죽으면 어떡할 겁니까? 수조원이 의미가 없잖아요. 생겼다 사라지는 거니까. 수천억 있어도 그 돈 가지고 자식들이 맨날 싸우고 막 칼부림 날 정도가 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돈 없는 게 낫잖아요. 이처럼 이건 찌질부리한 거죠. 쉽게 말하면 지푸라기 뭐죠? 그냥 먼지 같은, 어차피 왔다 갈 것들이잖아요. 생겨났다 사라지는 것들은 그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근데 우리는 그걸 진짜라고 여기니까 내가 원하는 진짜, 그걸 향해 추구해 왔는데, 그 추구심의 결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곳입니까? 안 되는 곳입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곳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진실이. 되는 것도 많죠. 되는 것도 많아요. 되는 것도 많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또 됩니다. 그런 어느 정도의 또 이 마음의 법칙이 또 있어요. 근데 그게 또 100% 되진 않아요. 네, 마음 먹은 대로 어지간하면 되는데, 이게 또 자신의 과거, 예를 들어 뭐 업습도 있고 업장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절에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승승장구하더라.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더 기도했는데 승승장구를 못하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은 무조건 기도만 다 된다. 이거는 진짜 사기꾼이죠. 사기꾼. 안 그렇습니까? 사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교는 그거를
그런 짜잘한 선물을 드리려는 곳이 아니다. 그럼 이제 더큰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셨다면,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 엄청난 선물이라서, 그런데 너무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선물이라서, 그리고 또 이게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인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너무 어마어마해서 내가 도저히 내 작은 아상의 그릇으로는 담을 수 없는 너무 엄청난 거대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내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걸 받을 수가 없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이 선물을 받고 나면 어쩌지 하다가 친구 따라와서 여기도 친구 따라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아내 끌려오신 거사님들도 계실 것이고 뭔가 반대인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제가 들으니까 학생들 중에도 엄마 따라서 끌려온 우리 참 가슴 아픈 우리 학생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인연입니다 이것도 자식들을 좀 끌고 오시려면 아마 가자 해서 이렇게 꼬셔서 오시려면 합당한 걔네들 오기 싫잖아요 근데 오려고 하려면 합당한 좀 내가 한번 갔다 오면 내가 용돈 얼마 줄게 하든지 뭐 좋아하는 거뭐 사줄게 이러고서 데리고 오셔서 본인도 좋을 때 데리고 와야 돼요 본인 싫은데 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첫째, 이 준비가 어떤 준비냐? 이 너무 엄청난 선물이라 이걸 받을 준비는 무슨 준비냐면요. 이건 이제 불교에서는 발심이라 그래요, 발심.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내 삶의 문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 진짜 해결해야 되는 게 맞느냐? 나는 진짜 해결할 마음이 있느냐?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느냐? 근데 해결할 마음이 없어요.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는 늙으면, 병들면, 죽으면 그때 가서 해결할 마음이 생겨요. 지금 늙지도 않았죠. 병들지도 않았죠. 죽지도 않은 우리들은 그런 말씀이 잘안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거는 절에 나오라는 얘기를 하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아, 나는 종교 같은 거 관심 없어요. 뭐, 우리 저 스님들한테 내가 절에 가면 아주 인심 써주는 것처럼 나는 그 절에 뭐 별로 가고 싶지 않다. 뭐 나는 그 관심 없다. 나는 종교에는 관심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에는 관심 없어도 됩니다.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내가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 내 삶에 관심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100% 확실하게 확정적인 게 하나가 있어요. 반드시 늙는다. 반드시 죽는다. 언제 죽는지만 모른다 뿐이지 반드시 죽거든요. 근데 죽기 직전에 눈앞에 닥치면 누구나 괴로움에 떨 거면서 이제 젊으니까 내가 설마 죽겠어? 내가 설마 늙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생로병사라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발심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발심을 잘안 합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어떤 발심을 하느냐면 물론 이제 그렇게 발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싶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발심을 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은 가장 좋은 상황이겠죠. 또한 가지가 또 아주 좋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가만 놔두면 발심을 안 합니다. 그런데 더 발심 최악으로 발심 안 하는 경우가 어떤 상황이냐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들. 승승장구하고 가만히 있어도 행복하고, 돈도 많고, 누가 나 받들어주고, 전혀 나는 아쉬울 게 없다 하는 사람들은 발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괴롭지 않으니까. 이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공부인데, 전혀 괴롭지 않으니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내겠습니까?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좀 안쓰러운, 참 측은한, 참 불쌍한 분들일 수도 있죠. 그냥 발심을 전혀 못해요. 진짜 순탄한 사람들에게 이거를 어거지로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붙잡아놓고 얘기 절대 못해요.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불자들은 어거지로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막 관심 갖게 할 필요도 사실 굳이 없어요. 부처님도 그러지 않으셨고.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 이 집만 해도
관심 없는 사람도 막 찾아가서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지만 불교는 막 찾아가서 그러지 않는 이유가 찾아가서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저절로 발심이 되면 좋아요. 근데 저절로 발심이 잘 안 되는 게 문제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저절로 발심이 될까요? 괴로움의 문제와 맞닥뜨렸을 때 저절로 발심이 됩니다. 엄청 큰 괴로움에 맞닥뜨린 사람들은 정말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너무나도 막 죽고 싶을 만큼 괴롭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이렇게 상담하러 오신 분들 보면서 이제 딱 두 가지 느낌이 같이 들어요. 뭐 하나는 이분이 이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렬할 때 그게 이제 발보리심이거든요. 발 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거든요. 그 너무 최악인데 이것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렬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뭐랄까 막 가슴이 뛴다 할까 이렇게 너무 너무 좋다. 야, 참 이분은 그 좋다는 게 어떤 거냐면 이분은 지금은 당신은 막 최악의 지옥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확고분명한 발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분은 되겠다. 이분은 정말 왜 이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니까 이분은 해결하겠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이분은 공부 끝까지 하겠다. 그 저는 때로는 그런 분들에게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우리 집에서는 저만 이래요. 우리 형제들 저만 이렇게 막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정말 죽고 싶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능력 없고 돈도 없고 저만 이렇게 못 살고 저만 이래서 너무 괴롭습니다. 정말 형제들 모이면 명절 때 가기도 싫어요. 형제들 다 잘 나가는데 저만 이러니까 더욱더 비참해집니다. 저는 진심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참 비교해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야 보살님의 간절함을 보면 그 형제들보다 보살님이 훨씬 복받은 사람 같다.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겉으로는 그런 얘기 했다가는 욕도 먹지만 왜? 그 다른 형제들은 이 마음 공부하라고 해도 안 해요. 난 종교 관심 없어. 불교 나불행이 뭐 그런 거 나 관심 없어. 난 나만 믿어. 내 인생이 난 내 인생을 믿어. 뭐 이러고 사시는 분들은 발심을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발심하신 분들은 확 뒤바뀔 수가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너무나도 큰 괴로움에 처한 분들,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그러시다면 혹은 뭐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지금 나에게 있는 거예요. 최악의 괴로움인 사람일수록 정말 내가 죽는 것밖에 길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죽을 정도까지 마음을 냈다면 이 공부하다 죽어보자. 마음 공부하다 죽 어차피 내 혼자 죽으면은 가슴 아프기도 하고 남들에게도 욕도 먹을 거 아니야. 또 형제 가족들도 가슴 아파하면서 자살했다 이러면은 누가 보기도 참 안 좋잖아요. 숟가락질 당하잖아요. 내가 차라리 내가 어차피 죽을 마음이니까 죽을 마음으로 공부하겠다 하고 공부를 한번 그 간절함으로 공부를 하면 반드시 공부가 됩니다. 반드시 된다는 게 이 공부가 이제 우리 생각에는 출세간의 공부 다르고 깨달음 공부 다르고 현실을 살아가는 공부는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 스님은 이러세요. 어떤 큰 스님들은 맨날 깨달음 얘기만 하시고 견성성불해야 된다는 얘기만 맨날 깨달음 얘기만 하시고 본성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또 너무 재미가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현실 얘기만 하시는데 아 스님은 그때 좀 섞어가지고 때로는 깨달음 얘기도 해주시고 때로는 현실 얘기도 해주셔서 좋습니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 오해한 겁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얘기를 아울러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현실의 당면한 문제 있잖아요. 자신에게 지금 처한 문제, 여러분이 현실에서 당면해 있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전혀 둘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큰 괴로움을 받고 있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왜 복이라 되겠어요? 그분은 그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렬한 발심을 가지고 그 괴로움의 문제가 해결될 때 그 현실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삶 전체에 있는 모든 구조적인 문제 자체가 일시에 해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괴로움 속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났는데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야, 저 사람은 너무 괴로우니까 나보다 한참 밑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마음 공부도 많이 했고 삶도 좀 그럴싸하고 저 사람은 너무 괴로우니 저거 이겨내기도 힘들 텐데 저거 이겨내고 나서도 나처럼 공부하려면 한참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오해입니다.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빠르고 늦고가 없습니다. 신참구참의 차별이 없어요. 그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불이법입니다. 그래서 그 최악의 괴로움에 있는 사람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순간 괴로움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환상에서 문득 깨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윗집에서 꿍꿍꿍 거리는 것 때문에 뭐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겼던 분도 계시고 뭐 본인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너무 막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시고 또 이제 막 우울증이 와가지고 너무 막 힘들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 성격의 문제 때문에 자 성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남들 앞에서 자꾸 위축되고 내가 작은 사람 같고 부끄럽고 어디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항상 그냥 나는 못난 사람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비참한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은 막 그런 최악의 괴로운 마음도 가지고 살았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모든 분들에게 똑같은 답을 해요. 똑같은 답을 하니까 어떤 분들이 보고 그러세요. 아, 스님 좀 저 맨날 똑같은 얘기 말고 좀 새로운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좀 이 얘기도 듣고 저 얘기도 듣고 막 새로운 얘기를 많이 들어야 그 스님 쉽게 말해 신자 떨어져 나가지 않지. 이 사람 저 사람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재미난 얘기를 좀 해야 좀 이 공부도 하고 저 공부도 하고 하지.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복이죠. 이 한 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수능 시험 보는 애들 몇백 문제 풀어야 되고 몇백 문제 다 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수학도 잘해야 되고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능력과 재능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악적 재능도 있고 미술적 재능도 있고 돈 버는 재능도 있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다 초심자도 있고 구참자도 있고 심지어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무교인 사람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차별이 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등수가 다 다를 거예요. 아마 마음 공부 등수가. 근데 똑같습니다. 왜 이 한 문제만 풀면 되기 때문에 불이법이라는 둘이 아닌 불이중도라는 이 중도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 핵심은 뭐냐면 중도라 그러잖아요. 이 중도 법문 하나만 깨달으면 이 마음 공부 끝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그냥 불이중도 부처님 중도 얘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얘기 저 얘기 이 공부 저 공부 다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이 한 공부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처한 내 인생, 내 당면한 문제, 그 문제를 버리고 나는 공부부터 하겠다, 일단.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왜 그럴까요? 지금 나에게 당면한, 지금 나라는 이 존재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문제라는 상황이 그게 바로 나고, 그게 바로 진실이고, 그게 바로 진리인데 그 진리가 이미 와 있는데 그 진리를 거부하고 왜? 이 진리는 진리 같지가 않거든요. 내 성격이 내성적이고 왜소해. 나는 외모가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돈이 없고 나는 남들 앞에서 되게 위축된 사람이야. 그건 마음에 안 들거든요. 이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걸 버리고 부처님은 와, 정말 훌륭하신 분이고 대단하신 분이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신 분이고 자유로운 분이고 평화로운 분이고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을 닮아가고 싶어. 절에 가면 내가 부처님처럼 될 수 있겠지. 그 나는 부처님처럼 되고 싶어서 절에 온다. 이렇게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부처라는 상을 딱 만들어 놓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애를 쓰면서 여기 부처가 있으니 나는 저런 사람이 돼야 돼. 부처님 같은 사람이 돼야 돼 하고 저기로 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가진 문제를 없애야지만 절로 갈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 문제와 싸워요. 불안감이 오면 너 거봐라. 너또 불안하지. 너는 중생이라서 그래. 이 어리석은 중생, 언제 이 중생심을 해탈할래? 언제쯤 저 해탈로 갈 거야? 이 불안함이 오면 이걸 이제 밀쳐내려고 했어요. 이걸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 불안감이 바로 부처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가 바로 부처입니다. 지금 내가 왜소하면 왜소한 이대로가 바로 부처인데, 자연에 장미꽃만 산을 아름답게 가꿀까요? 꽃다지도 소나무도 모든 식물들이 저 옆에 있는 식물들과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이러지 않는 것처럼, 왜소하면 왜소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몸이 아프면 아픈 대로, 내 성격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이대로, 왜 문제 있는 성격을 바꿔가지고 좋은 성격으로 바꾸고 나면 내가 부처가 될 거라는 망상을 쥐고 살아야 되죠? 왜 그래야 될까요? 그게 부처라고 착각해 왔으니까. 부처는 이상적이고 뭔가 거룩한 분이 부처일 거야 라고 상상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스님에게서도 그런 스님을 원해요. 내 머릿속에 있는 스님상, 깨달음상, 그런 걸 원합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스님에 대한 상은 완전 버려야 됩니다. 그건 스님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만들어 놓은 거지. 앞으로 모르겠네 해도 제가 느끼기에는 앞으로 미래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릿속에 있는 거룩한 부처님 같은 그런 부처님? 그런 부처님이 아니라 그냥 힙합을 하는, 노래하는 청년 부처님, 술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술 친구 하면서 술 한잔 하면서 고민도 들어주고 하는 부처님, 뭐 여자가 뭐 성불할 수 없다느니 뭐 정말 이런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불이법이 아니잖아요. 둘이 아닌데 차별될 게 일체가 없는데 어디 거기 내가 성격 나쁘면 성불할 수 없다거나, 나는 공덕이 약해서 성불할 수 없다거나, 자신의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가난하고 막 힘든 일이 많이 생길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복이 없어서, 난 업장이 지중해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복이 없다고? 난 업장이 지중하다고? 업장 소멸하려면 한참 걸린다고? 누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승승장구하는 사람은 측은한 사람이고, 아니, 측은하다는 건 우리가 연민심을 가지고 그 사람은 승승장구하니까 법을 보기 힘드니까 그 사람을 연민심을 가지고 자비롭게 사랑해줘야지요. 근데 이제 괴로움이라는 문제에 딱 당면한 사람은 축복이 깃든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어쨌든 내가 불심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불교에 대한 신심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뭐냐? 뭐가 신앙심입니까?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분이 바로 신이고 부처님이고,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마음이 발심이고, 그게 신심입니다. 이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게 신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무슨 종교가 필요합니까? 나 자신에 대한 책임감? 분명히 내가 죽을 거라는 게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책임감 없이 막 살고, 돈, 명예, 권력 벌어봐야 그거 언젠가 다 나갈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내 삶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 쭉정이 같은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서 평생 올인하며 사는 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깨어 있음으로써, 아, 내가 인생에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 이걸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를 아는, 정말 삶에서 뭐가 정말 중요할까를 아는 안목이 있어야 저절로 발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괴로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제가 똑같은 답을 해드려요. 항상 중도를 설명합니다. 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지금까지는 없애려고 했었잖아요. 왜? 난 성격 나쁘니까 나쁜 성격 바꿔야 돼. 나는 막 불안함이 늘 드니까 이 불안한 성격 없애야 돼. 그 내 불안한 성격이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부처입니다. 언제나 부처는 눈앞에 딱 드러나 있다. 지금이 바로 부처예요, 지금.
지금 일어나는 이대로가 부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생각이었냐? 지금 나에게 불만스러운 부분이 올라올 때 그걸 없애야 돼. 나쁜 거야. 이걸 극복해야만 나는 부처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완전 오판의 건 전도 몽상 거꾸로 뒤집혔단 말이죠. 완전 반대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부처로 갈 수 있다고. 이 문제가 부처인데, 번뇌직보리, 번뇌가 있는 그것이 바로 보리인데, 생사즉 열반,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 그게 바로 열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가 부처가 되고 나서의 모습, 그게 부처가 아니고 지금의 나의 있는 이대로의 나의 모습, 이게 그대로 고스란히 부처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중도의 실천은 뭐겠어요? 우리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나는 부처가 아니야, 그렇게 내가 부처가 돼야 돼, 뭔가를 설정해 놓고 그걸 향해 달려가기만 했죠. 좋은 거 나쁜 거 나눠놓고 좋은 성격으로 옮겨가려고, 좋은 상황으로 바뀌려고, 좋은 나로 바뀌려고 애썼는데, 그게 부처님 가르침의 중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추구의 길이잖아요. 둘로 나누는 이법, 분별을 강화시키는 길입니다. 지금의 이대로의 나라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은 이 일진법계라는 하나의 지금 이대로의 지금이라는 진실을 버리고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해 애써왔던 삶, 그게 분별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건 간단하고 너무나도 단순하다고 했죠. 뭐냐? 지금 이대로의 나를 지금 이대로이도록 허락해 주는 겁니다. 왜? 지금 이대로의 내가 부처니까 지금 이대로의 부처가 확인되도록, 살아나도록, 깨어나도록, 부처가 부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 나라는 부처가 나라는 부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인정해 주고 받아들여 주는, 그게 중도의 길이거든. 왜 중도일까요? 중도는 불이중도라는 말을 써요. 둘이 아니다. 우리 분별망상은 항상 둘로 나눠놓고 좋은 건 나쁜 거 나눠놓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려고 애쓰잖아요. 근데 그건 둘이잖아요. 근데 불이 중도는 뭐예요? 두 개가 아니다. 그 말은 곧 여기 있는 이대로 이 못난 나가 있고 저기 거룩한 내가 있어서 나는 이건 버리고 저 거룩한 나로 가야 돼. 그건 둘로 나누는 분별법이죠. 그건 분별의 길입니다. 자꾸 분별망상을 강화시켜요. 그래서 스님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인데도 깨닫지 못하는 스님들 많이 계시죠? 깨달음에 대한 추구가 너무 강했을 때 저쪽으로 가려는 추구가 너무 강하잖아요. 근데 그 강한 만큼 어때요? 저쪽으로 가려는 추구가 너무 강해지잖아요. 그럼 둘로 나누는 추구가 너무 강해지는 겁니다. 이법, 분별의 힘이 너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는 동안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스님들이 깨닫는 구조가 열심히 수행하다가 깨닫는 단어는 없어요. 수행하다가 깨닫는 게 아니라 수행하다가 정말 내 인내니까 백을 다 써서 수행을 하다가 이게 아니구나 하고 확 포기하는 순간, 둘로 나누는 그 강력한 에너지를 확 포기하는 순간 둘이 아닌 하나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부처님처럼 6년 동안 고행을 했지만 이게 아니구나 하고 완전 탁 놔버렸을 때 간단하게 성도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6년 고행했으니까 우리도 6년 고행해야 돼, 고행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 참선을 결과보자 하고 장자부라고 앉아서 몇 년을 몇십 년을 참선하지 않으면, 3000배 만배를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어, 명상을 몇 시간 동안 실천하고 삼매를 증득하고 이런 거 아니면 깨달을 수 없어라고 믿고 있어요. 부처님이 내가 6년 고행했으니까 제자들 너희들도 6년 동안 고생하고 나서 나를 찾아와, 그래서 일단 고행부터 해, 그런 얘기 한마디라도 했나요? 첫마디가 중도를 설하셨습니다. 뭐가 중도예요? 고행 그거 불법 아니다. 그렇다고 쾌락도 불법 아니다. 고행하면 안 된다. 그거 했다가 내가 6년을 고생했다. 이제 보니까 그 6년 동안 내가 고행에 사로잡혀서 그랬다.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그게 중도거든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불자들은 고행주의가 불교인 줄 착각한 사람 많습니다. 오랫동안 고행해야지만 된다. 수행하고 고행하고 막 정말 힘들게 고생하는 사람 될까 말 될똥말똥인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게 죽도록 수행만 그냥 막 하는 사람들은 될똥말똥이에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은 됩니다.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부는 너무나도
어려운 공부면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공부,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공부, 할게 아예 없는 공부. 그 무위법이라고 하듯이 어느 정도로 할게 없느냐? 제가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이 오실 때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어이없는 거잖아요. 뭔가 이제 치유 방법을 알려드리고 뭔가 이게 치유법이라서 보니까 제가 저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으세요. 이제 한참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전화를 해서 오겠습니다 이래놓으시고서는 근데 그러면은 그 저기 저뭐뭐 상담료는 얼마나 하나요? 요즘 뭐 10분 한 20분이면 얼마나 하나요? 뭐 이렇게 그러세요. 전혀 불교를 모르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상담료가 어디 있어요? 그냥 오시면 되지. 그랬더니 와가지고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그분이 막 너무 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괴로워하시는 분인데 너무 정말 너무 막 간절하게 들으시니까 야, 불교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까지 정말 막 눈이 막 빠질 정도로 막 총명하게 들으셔서 제가 막 너무 그 공부 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서 막 한참 얘기를 해드렸더니 나중에 약간 막 불안불안해 하시더니 여기 너무 시간이 오래됐는데 그 도대체 어디 가서 뭔 얘기를 듣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상담소를 갔더니 무슨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하라는 이거 하다 돌아버리는 줄 알았는데 이뭐 애평집 몇 장을 이거 써내는데 그 써내고 이걸 해주는데 뭐 몇십만 원또뭐뭐 몇십 분 상담하는데 또 몇십만 원 이러더라면서 무언가를 거기서는 그렇게 돈 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건 본인들이 그 치유법을 배웠잖아요. 지식적으로 배우느라고 돈을 많이 들였어요. 왜냐하면 심리치유 배우려면 돈 엄청 많이 듭니다. 그분들이 이걸 배우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들여서 돈을 들여가면서 배워요. 전문 지식을. 그거를 공짜로 받으려면 안 되죠. 거기 가서 배우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공부는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릴 기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 하면 그거 낫습니다. 이렇게 제가 해주는 거 없거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하지 말라고만 자꾸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 얘기를 하지. 없는 거를 새로 만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필요가 없고, 여러분은 지금의 이대로의 여러분 이외에 다른 무언가를 얻어야만, 가져야만, 뭔가를, 새로운 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이미 갖추어져 있다.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세요.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하나 되어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문제와 같이 있어줘라. 지금까지는 이거는 이제 이게 너무 그것을 허용해주고 허락해주고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백이면백 전부 다 수행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받아들임의 수행. 알겠습니다. 받아들임의 수행을 해야죠. 이렇게 막 수행법으로 생각을 해서 받아들이려고 막 이제 애를 쓰는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수행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정한 방법도 없어요. 염불을 뭐 몇만 독 하면은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야, 뭔가 알것 같다. 이제 여러분 이제 아마 제 얘기를 듣고 나면 막 신심도 나고 막 기쁘고 막 야, 저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막알것 같다 하고 막 환희심이 납니다. 근데 집에 가서 실천하려고 보면 뭐였지?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뭔가 명확하게 손에 잡히는 뭔가를 받은 게 없으니까. 아, 이게 뭐지 싶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다시 그냥 또 법문을 또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문 듣는 게 공부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매일 부처님 옆에서 법문 들었잖아요. 그게 공부입니다. 이게 왜 공부라고 하느냐면, 수행법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저기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수레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승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보살승, 연각승, 이런 식으로. 방법이란 말이죠. 근데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다라고 하고 딱 줄만한 게 없습니다. 명확하게 나는 이제 불법을 알았습니다 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에요. 알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그 문제가 있을 때, 불안 초조가 있을 때, 예를 들어 밤에 잠이 안 와요. 이게 한 10년째 지금 잠이 안 와서 막 미쳐버릴 것 같다. 그동안은 잠이 안 오는 것 때문에 불면증과 싸웠습니다. 잠이 안올 때마다 이 불면증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없앨 수 있을까? 뭐 운동도 해보고, 뭐 약도 먹어보고, 뭐 술도 먹어보고, 뭐 별의별 짓을 해서 이걸 이 불면증이 올 때마다 불면증을 싸워서 불면증을 없애려는 마음이었죠. 취사간택심입니다. 분별심은 나쁜 거니, 잠안 오는 건 나쁜 거니까 나는 푹 자는 건 좋은 거, 잠안 오는 건 나쁜 거, 이렇게 둘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푹 자는 쪽을 선택하는 거죠. 나는 푹 자야 돼. 그게 내 머릿속에서 정해 놓은 거잖아요. 나는 푹 자야 돼 하는 걸딱 정해 놓고, 푹못잘 때는 실패, 푹잔 거는 성공. 이렇게 둘로 나눠 놓고 푹 자는 쪽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불면증과 그런 방식으로 싸워왔죠. 근데 그 방법을 가지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둘로 나눠 놓고 둘 중에 하나를 취하 선택하는 것은 내가 그걸 나쁘다라고 해놓고 내가 만들어 놓은 그 규정과 내 스스로 싸우는 거거든요. 내가 나와 싸우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놓고 또 다른 생각을 해놓고 이 생각이 이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랑 싸우니까 거기서 무슨 승리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간단한, 너무나도 단순한, 너무나도 방법 아닌 방법 이 얘기를 해주면 이제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뭐 저런 얘기를 하고서 뭐 선생님 난 저렇게 안 봤는데 말이지. 근데 뭐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갔더니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해주고 그냥 가라 그래. 이러는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늘 붙이는 말이 이겁니다. 이 얘기는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다. 완전한 회심이다.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던 것을 완전 뒤집어버리는 방식이 아닌 방식이다. 길 없는 길이다. 그런데 아마 당신이 지금까지 이 방법에서 제가 한또 다른 방식으로 그래 제가 그 방법을 써보지라고 한다면 그건 내 얘기를 전혀 일도 이해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러고 나선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 찾아와서 막 따져요.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더라 하면서 자기 생각을 자꾸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그 방법을 방법 아닌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방법이 아닙니다. 내 마음 내 머릿속에서 아주 대전제. 불면증은 나쁜 거, 푹 자는 건 좋은 거. 그 생각이 둘로 나눈 입법이라 그 생각이 나를 괴롭혀요. 그 생각만 없으면 됩니다. 잠안 오는 거는 나쁜 거. 이거 알수 있습니까? 100% 확신이 알수 있습니까? 왜? 지금은 뭐가 진실일까요? 내가 지금 잠이 안 와요. 잠안 오는 그게 진실입니다. 그러면 나는 진실이 부처가 잠안 오는 게 부처가 진실인데, 잠안 오는 부처를 버리고 잠 오는 또 다른 부처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 노력은 둘을 만들어 놓고 싸우게 만드는 거라 에너지 소진만 더 되고 더힘 빠지고 그 다음날 몇 배가 더 피곤해요. 내 생각과 싸우느라고 더 피곤해요. 그런데 잠안 오는 그 상황이 부처구나. 잠안 와도 괜찮아. 난잠안 오는 것을 오케이 인정하겠다. 허락하겠다, 허용하겠다. 이걸 허용해주면 난 되니까 난 허락해줄게. 빨리 나라. 이건 진짜 허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쨌든 죽든 살든 모르겠다. 지금 나는 잠안 오니까, 잠안 오는 게 나의 진실이니까 그 진실을 내가 그냥 허용하는 것밖에 내가 방법이 없구나. 왜? 왜 그렇습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하세요. 제가 하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그런데 그 모든 방법을 다 썼는데 안 됐잖아요. 10년 동안 잠이 안 왔잖아요. 다 썼는데도 안 됐잖아요. 어차피 밑자 본전 아닙니까? 쉽게 말해. 밑자 본전이, 제가 하는 방법은 쉽게 말해 부작용이 없죠. 부처님 방식은 중도는 부작용이 없어요. 그냥 밑자 본전입니다. 근데 10년 동안 수많은 방법으로 안 됐으면, 밑자 본전인데 뭐 이거 실천하는데 뭐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간단합니다. 내 머릿속에 잠을 자는 건 좋은 거, 안 자는 건 나쁜 거라는 그 생각이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잠안 오면 좋지 않습니까, 사실? 사실은, 법문을 들을 때 제일 좋은 상황은요, 이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게 앉아서 이렇게 들으면 좋죠. 그런데 오래 앉아서 듣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마음 같아선, 아, 좀 누워서 들으면 좋겠는데, 누워서 들으면 자꾸 졸리잖아요. 누워서 푹 쉬면서 노래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공부도 되고, 난 쉬기도 하고. 너무 좋은데, 누우면 졸리거든요.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누우면 졸리거든요. 근데 나는 불면증이 있어서 누운데 졸리지도 않아. 너무 또렷해가지고 졸리지가 않아.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서 그 얘기를 해요. 스님,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스님 법문을 들으면 정말 잘 졸려요. 그래서 이제 그냥 수면제처럼 그냥 틀어놓고 자는 게 습관이 됐다고. 그런데 머릿속에서 내가 잠을 자야 돼, 자야만 돼, 잠을 안 자고 꼬박 지새는 건 나쁜 거야, 이 생각을 내려놓고 잠이 안 오면, 의식이 또렷하면 스님들은 뭐 하죠? 3-7일 동안 장 잡으라, 눕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3주 동안 막 그냥 앉아가지고 막 그냥 수행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심지어는 여다가 면도날을 이렇게 딱 해놓고 이렇게 졸면은 확 찔리려고 면도날을 놓고 수행하시는 분들도 옛날에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애써서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노력 안 해도 누워도 전혀 잠이 안 오고 또렷이 들린다.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공부하기 최적화된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스님들은 졸릴까봐 앉아있는 거잖아요. 나는 누워도 안 졸린데? 그러면 기가 막히게 공부하기 좋은 상황이죠. 그럼 그냥 누워서 마음 편하게, 나는 밤새도록 법문 들어야지. 그리고 내일 아침에 잠 안 자고 일어나서 일 가면 돼. 잠 안 잤다고 일어나서 일 가면 더 피곤해. 이거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사실은 저도 해봐서 아는데, 그냥 누워만 있어도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지만 않으면, 그냥 마음을 쉬고 그냥 가만히 법문 듣고 있건, 그냥 누워만 있건, 그냥 누워만 있어도 몸이 좀 피로가 풀려요. 약간 가수면만 있어도 피로가 풀리잖아요. 점심 먹고 살짝 졸다 일어났는데 개운해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무조건 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 내 몸이 무조건 안 자고 있으니까. 지금 아직 살아있잖아요. 10년 동안 불면증이었는데도 아직 살아있잖아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잠 안 자도. 근데 두 번째 화살을 맞아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잠 안 돼, 내일 피곤할 거야, 저희가 그 생각을 굳이 붙잡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안 자면은 잘됐다 하고 법문 듣고, 나는 밤에는 법문 듣고 낮엔 일하고, 야 이걸 낮엔 남들은 그 작은 시간 쪼개가지고 공부도 하고 법문도 듣고 하는데, 나는 막 밤에는 법문 듣고 낮엔 일하고, 난 인생을 정말 짬지게 사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완전히 대긍정으로 확 받아들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죠. 왜? 어차피 밑자 번전 아닙니까? 그 다음은 어차피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못 자나? 그냥 기쁜 마음으로 못 자나? 기쁜 마음으로 못 자면 그 다음날 훨씬 개운해요. 법문 듣고 못 자면 그 다음날 훨씬 개운해요. 또 자기 생각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으면, 나 어젯밤에 못 잤기 때문에 피곤할 거야, 그 생각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실제 안 피곤해집니다. 사실은 자야지만 피로가 풀린다라는 사실도 내 생각이에요. 나는 8시간은 자야 피로가 풀려.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7시간, 6시간 자도 피곤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잠을 오락 못 자니까 나는 3시간만 자도 풀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근데 그런 사람은 한 4시간만 자면 푹 잤다고 생각해요. 그럼 낮에 전혀 스트레스 안 받고 삽니다. 정해진 게 없어서 그래요, 정해진 게. 그리고 또 사실은 이게 장자부라는 쌤들도 보면 이게 내내 안 자는 것 같지만 사실 진짜 안 자는 게 아니라 참선하다가 낮에 잠깐 꾸벅 조는 게 그게 푹 잔 것만큼의 그 필요 효과가 다 풀려요. 즉 이처럼 이것과 같이 이 똑같은 구조가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괴로움의 문제의 구조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불안 초조하고 막 부끄럽고, 아니면 나 돈이 없어 괴롭고, 남들과 비교 때문에 비교당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회사에서 내가 능력 인정받지 못해서 괴롭고, 이럴 때 이거는 버리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바뀌려고 애쓰니까 괴로운 거예요.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안 되잖아요. 인정받고 싶지만 인정받아지지가 않잖아요. 인정받아지지 않는 게 납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럼 그 인정 못 받는 나를 완전히 사랑해 줄 수 있습니다. 완전히 허용해 줄 수 있어요. 받아들여 줄 수 있어요. 오케이. 어차피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어릴 때 제가 뭐 그 얘기 몇 번 드렸는데, 제 친구 중에 너무 잘생겼고 여자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공부도 엄청 잘하고 성격 매너 너무 좋고 노래도 너무 잘하고 막 모든 게 완벽한, 키도 크고 모든 게 완벽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그 친구랑 친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속으로만, 이제 겉으로는 친했는데 속으로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저놈을 이겨야 되는데 이게 모든 걸 다 따라가지 못하니까 하나라도 이기자 해서 막 죽도록 노력해가지고 막 몇 년 며칠 잠도 안 자고 그 한 과목을 겨우겨우 막 어렵게 어렵게 이겼는데
그 과목 하나 이기려고 나머지 과목을 다 완전히 빠꾸가 나고 하나를 따라가니까 또 다른 걸 또 못 따라가고 제가 죽도록 해봐야 그 친구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또 우리 이제 스님들 중에 저 이 젊은 20대 장병들을 팍 데려다 놓고 설법을 하는데 막 그렇게 막 정말 들었다 놨다 하면서 막 30분, 1시간 설법을 하면 그냥 진짜 한 1분, 2분에 한 번씩 웃음이 터뜨리는 막 그냥 애들이 잘 수도 없는 막 너무 재밌는 이런 스님이 계세요. 야, 그 스님 법회를 참석했는데 뭐 법회 이제 장병들이 거기 막 큰 데가 한 2,000명씩 막 이렇게 오는 데인데 그 2,000명이 막 그냥 2분에 한 번씩 웃는 거예요. 막 너무 재밌고 즐겁게 막 농담을 약간 좀 뭐 야한 농담을 해도 되게 건전하고 아름답게 들려요. 모든 게 다 정말 막 그걸 몇 개 적어가지고 제가 우리 법당에서 했다가 분위기 싸해지면서 야 저 저럴 줄 몰랐다 뭐 이런 표정으로 제가 아 이게 내 난 안 되는구나 그럼 난 그냥 나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제가 어찌 보면 조금 좀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저는 옛날에는 좀 싫었어요. 나도 뭔가 이렇게 저분들처럼 한마디 하면 빵빵 터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 성격상. 또 사석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사석에서는 이렇게 되게 낯을 가린달까? 그냥 이렇게 막 대인관계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해요. 근데 옛날 같으면 그게 되게 싫었어요. 그걸 피해서 성격 좋은 사람으로 바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막 재밌게 얘기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져요.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없어요. 그냥 이대로 오케이. 난 이대로 나답게. 근데 나답게 사는 것은 노력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미 주어졌더라고요. 이미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고 나니까 나다움이 더 한결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을 과감히 오케이 인정하고 그냥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부분들을 열심히 하니까 그냥 그 부분으로 그냥 내 스스로 그냥 자연스럽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이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운 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내 인생의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내 인생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제일 싫은 부분, 내가 제일 해결되지 않는 숙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해야 돼요. 그게 해결될 때, 아까 보세요. 그 문제와 싸우려고 하고 이 문제 없애야 돼 하고 10년 동안 싸웠는데 없어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전면 뒤바꿔서 그거 같이 있어주겠다. 윗집에서 꿍꿍꿍거리면 그전에는 이게 올 때마다 막 윗집 올라가 한마디를 하든지 아니면 내가 도망가든지 이사를 갈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제는 오면 그렇다고 일부러 막 해주세요 할 필요는 없지만 꿍꿍거릴 때 이제 피해 달아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걸 한번 들어주겠다. 그걸 경험해주겠다. 그 소리와 같이 한번 있어주겠다. 하고 그 꿍꿍거리는 소리에서 그냥 가만히 경험해주는 거야.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은 무엇이 수행이냐? 지금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이대로를 경험해주는 거, 살아주는 거, 감당해주는 거, 그게 중도 수행입니다. 근데 이대로를 이렇게 경험해주는 거죠. 이대로를 따르게 경험할 거야. 이거는 중생심 분별이고 취사간택심이죠. 난 지금 이건 싫으니까 다른 걸 경험할 거야. 고요한 걸 경험할 거야. 이게 아니고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걸 경험하겠어. 고요하면 고요한 걸 경험하겠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인생을 멋있게 살아보겠어. 회사가 강원도로 발령이 나면 야 강원도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해주겠어. 서울로 오면 야 서울에서 내가 열심히 한번 일을 한번 해주겠어.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면 그래 저 남편을 내가 같이 경험해주고 저 남편과 함께 살아주겠다. 남편들 아내들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때까지 안 바뀌었으면 앞으로는 바뀔까요? 그걸 바뀌라고 하느니 내가 그걸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훨씬 빠르죠. 내가 사실 그대로를 인정만 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가 갑자기 급속도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죽어도 난그 부분은 인정 못하겠다. 난 너의 그 단점은 나는 도저히 아직 그 감당이 안 된다. 그걸 감당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그거를 효과제로 바꾸는 방법 이런 얘기 안 해줘요. 내가 감당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불교에서 오면 되게 서운하고 되게 좀 화도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법륜 스님 증문즉설 질문하면 법륜 스님이 맨날 보살님들한테 보살님이 바뀌어야 된다. 남편 문제 없다. 보살님이 바뀌어야 된다. 이러니까 법륜 스님은 저 여자 편은 안 들어주고 남자 편만 들어준다고. 보살님들이 많이 오고 보살님들 질문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겠죠. 즉, 누구 편 드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질문한 그 사람 문제다. 남자가 와서 질문하면 당신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내를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내가 바뀌어라. 왜? 지금 내 남편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남편이 바로 부처예요. 부처로서 나에게 온 겁니다. 그걸 그대로 허용해 주셨을 때 신기한 건 그런 남편의 그 성격과 싸우면 평생을 10년, 20년, 30년 싸우잖아요. 겉으로는 난안 싸우는데요? 겉으로는 안 싸우지만 속으로 이걸 막 쌓아놔요. 그러다가 한 10년 만에 한 번에 확 터뜨리면 남편 입장에서는 이건 뭐지 싶은 거죠. 여태까지 잘 살다 갑자기 이건 뭐지 싶은. 이게 이제 속으로 쌓아놓는 것도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있는 그대로 허용해주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왜 여러분의 인생이 왔을까요?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남편, 또 내가 원하지 않는 자식, 내지는 내 뜻대로 안 되는 자식, 내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어떤 경제력, 내가 좋은 사람만 내 옆에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는 친척, 시어머니, 뭐 이런 사람들 내 옆에 있을까요? 그게 나에게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한 가장 나를 위한 맞춤, 최적화된 인연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조건 속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이 수없이 많은 60억, 70억 되는 인구 가운데 나만이 가지는 1대1 맞춤 과외 같은 게 바로 이 삶입니다. 삶이라는 수행의 장이에요. 마음 공부의 장. 이거는 완전 자신에게 완벽하게 최적화된 1대1 맞춤이죠. 그러니까 딴 사람처럼이 아닌 나처럼 내가 살고 있는 겁니다. 딴 남편처럼이 아닌 내 남편 같은 남편이 여기 있는 것이고, 지금 이대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대로가 바로 그대로 진리라는 사실을 안다면 한 발도 나아갈 필요 없죠. 더 나아질 필요 없죠. 지금 이대로를 그대로 허용해주고, 그대로 허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걸 살아줄 수 있죠. 아프면 아픔을 살아주면 됩니다. 그 용기가 필요해요. 나는 바뀌어서 완벽하게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실현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죽기 싫어 이러잖아요. 근데 죽습니다. 반드시. 늙기 싫어. 근데 반드시 늙습니다. 왜? 그건 왔다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죽고 사는 문제 나에게 달린 일입니까? 나에게 달린 일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TV에서 뭐 비행기가 추락했다 이런다고 비행기 안 타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그 비행기 떨어진 거지. 내 인연처는 또 다른 거죠. 나는 내가 죽을 때가 되면 비행기가 아니라 집에 있다가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든 걸막다 피해서 막 달아나고 조심스럽게 하고 막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인생을 그냥 당당하게 살면 돼요. 왜? 나에게는 뭐만 올수 있어요? 나에게 완벽한 진리만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지금 이러한 삶을 사는 것만 할수 있죠. 근데 그거는 살려고 애써야 됩니까? 저절로 주어지잖아요. 저절로 이렇게 경험되고 있잖아요. 지금 저절로 경험되고 있는 이대로가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 뭐만 하면 됩니까? 윗바사나가 뭐가 윗바사냐? 알아차림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지금 이대로 경험되는 이대로가 알아차려져요. 알아집니다. 내가 길을 걸으면 그 길을 걷는 나인 것이죠. 내가 막 스트레스가 올라오면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이내 마음이 알아차려져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런 생각이 자꾸 올라올까 하고 막 스트레스 또 받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이 이 생각이 올라오는 그게 알아차려지는 그게 바로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려지는 그것과 같이 있으면 되지. 그걸 가지고 너는 이것밖에 안 되니 하고 욕할 필요도 없고 그걸 피해 달아날 필요도 없고 그게 왔으면 괜찮아. 너 그런 마음 가지는 거 괜찮아. 이게 나야. 이걸 판단 중지,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이런 생각이 올라왔구나 하고 그냥 그대로 경험해 주는 거야. 네가 지금 왔기 때문에 온 거는 진리야.
이 온고를 내가 거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피해 도망가지도 않고 그걸 내가 그 이 느낌을 경험해 줄게. 초조한 느낌? 이제 피해 달아내려고 했다가 이제 그 초조한 느낌과 함께 있어주는 겁니다. 불편한 느낌과 함께 있어주고 뭔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게 생겼을 때 그것과 같이 있어주기를 선택할 때 삶에 지금까지 삶에 전면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근데 왜 나에게 당면한 문제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 문제를 일단 첫째 풀어야 하고 그게 나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고 또 가장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나를 깨어나게 하는 가장 좋은 과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왔다. 그래서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큰 가장 큰 내 발목을 잡던 문제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허용하는 것 자체가 그전에는 좋고 나쁘고 해서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던 거 이건 나쁜 거니까 이건 없어지고 난 좋은 거로 갈 거야 라고 하다가 이제 그거 같이 있어줄게 이 말은 뭐예요? 그게 나고 내가 그거야. 내가 부처야. 이게 진리야. 내가 두려워하는 게 이게 진리야. 내가 쪼잔한 게 이게 진리야. 내가 능력 없는 게 이게 진리야. 나 잠 못 자는 게 지금 이게 진리야. 이 진리와 같이 있어줄게 하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 순간과 하나가 되죠. 그 경계와 하나가 됩니다. 그것과 하나가 됩니다. 중생과 부처와 마음은 하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화엄경에 보면 뭐 지정각세간이라서 깨달음의 세간 그리고 중생세간, 중생의 세간 그리고 기세간이라고 해서 이 중생과 부처 전체가 살고 있는 이 전체적인 이 국토 전체 이 세계가 하나라 그래요. 이 우주 전체가 나에게 벌어지는 삶 자체가 그게 바로 하나의 진실입니다. 하나의 부처고 하나의 진실. 그래서 이렇게 온전히 허용해 줄 때 둘이 없어요. 그냥 그것이 내가 그거고 그거 그냥 온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불입 둘로 나뉘어졌던 이법 분별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불입법으로 하나가 돼버립니다. 중도가 된다. 그러므로써 많은 분들이 어떻게 깨어나느냐? 뭐 깨어난다는 말은 너무 거창한 말이고 어떻게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 본인에게 처한 그 강력한 괴로움 그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신기한 거는 왜 내 나머지 무수히 많았던 내 인생에 무수히 많았던 다양한 문제들이 이렇게 일시에 가벼워지지 왜 이렇지?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열쇠는 하나예요. 열쇠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제 그냥 완전 수동적으로 탁 내맡기고 그냥 허용하는 상태가 돼버려요. 이완하고. 그러면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풀어야 될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풀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나머지 문제가 저절로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본인은 너무 어마어마한 문제로 생각했는데 사실 되게 단순한 문제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가 딱 해결이 된 것과 동시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돼서 너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것과 저 선방 가서 참선하는 건 다르다? 똑같습니다. 둘이 아닌 불이법이다. 그래서 선방에 가서 자선하는 게 수행이다? 완전한 착각입니다. 내 삶을 사는 게 수행입니다. 삶을 사는 게 참선이고 여러분들은 참선하고 있는 거예요. 매달 와서 법문 듣고 유튜브에서 법문 듣고 하는 걸 통해서 참 선에 참여하는 게 참선이지 앉아있는 게 참선이 아닙니다. 선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참여해요? 생활 속에서 늘 이것을 실천하는 실천을 하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뭔가 그게 올라왔을 때 이것과 함께 있어주려고 근데 그걸 막 노력해요? 그냥 이게 마음으로 하는 공부잖아요. 그렇게 마음 공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으로 이렇게 허용하고 받아들여야지라고 이건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방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막 버티고 있는 것 같아. 뭔가 마음 공부를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게 공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공부는요. 선명하게 내가 공부가 이만큼 됐어. 저만큼 됐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아요. 모를 뿐입니다.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되는 겁니다.
정확히 내가 이만큼 됐어, 저만큼 됐어 이렇게 딱딱 무릎 자르듯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하는 게 맞나? 자꾸 의심이 또 돼요. 그게 맞아요. 심지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성품을 확인했다, 자기 성품을 봤다 하는 사람도 확인하고 나서도 스스로 자꾸 의심합니다. 이게 진짜 본 게 맞을까? 이게 진짜 내가 깨닫는 게 맞을까? 100% 의심합니다. 당연히 의심해요. 왜 의심하는지 아세요? 10분 쉬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